사멜하 14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 둘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농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저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느냐? 그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요압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일을 계획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금방 질책하고 책망하고 매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나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안 할까, 기도를 안 하나, 말씀을 안 읽으면 뭔가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를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일을 해서 그나마 그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히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지 않는 아버지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전혀 사랑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만 좋아하고 딸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훗날 주의 말씀을 이제 열리고 깨달아지고 보니 참으로 구약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있으되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질책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오늘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리고 아비의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이제 지혜를 바란 것이 드고아 여인입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유다의 도시예요. 유다의 도시가 드고아입니다. 드고아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요압이 택하였다. 여러분은 드고아의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잘 아는 여인이 되시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죄 짓고 쫓겨나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고아 여인이 한 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드고아에 대해서 먼저 예레미야 6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라는 말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에서 나온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처럼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나아가서 알려주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는 요압이 그 두고와 여인의 입에 말을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누가 우리 입에 말을 넣어줘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오게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입술을 주장할 만큼 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고와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말을 주었어도 그 말을 다윗왕 앞에 가서 어떻게 다윗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 두고와 여인에게 임한 지혜, 나팔을 불라고 말한 그 두고와 사람에게 임한 지혜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게 하는 나팔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그 입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입에 넣은 말을 가지고 가는데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에도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이 말을 언제 하셨냐 하면 모세가 내 입이 둔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것을 다 가르치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입술이 말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지 그냥 돌리는 것을 전도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권하는 거 그런 전도하지 마세요. 그것이 혹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전도하는 훈련을 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입을 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팔수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제가 정말 전도하고자 나아가서 2시간씩 길에 서 있고 사람을 붙잡고 하루 종일 전도를 했어도 결실을 못 맺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주의 말씀은 열려서 아는 거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깊이가 열려져 있지 않을 때였었어요. 공부한 말씀은 많으니까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영혼 하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불평불만을 했어요.
아니 나를 주의 길을 가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영혼 하나도 안 붙여주면서 무엇을 나보고 하라는 거냐. 그리고 제가 다시 직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지나고 나서 정말 깨닫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한 영혼도 나한테 붙여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옥 자식 만들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주의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한 영혼도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에 4년이란 세월을 직장 속에서 지내면서 지옥 같은 걸 느끼면서 나중에 손발 다 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이 하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때부터 저를 이제 철학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말씀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급한 마음에 내가 빨리 하고자 할 때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나가고 내가 뭘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하게 하시면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로잡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 중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입술로 가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말하는데 두 아들의 싸움이 있어서 큰 아들이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그 큰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한다고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죠. 그 상속자까지 다 죽여서 대를 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이름과 그 씨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업을 잇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큰 장자가 아이가 없게 죽으면 그 작은 둘째 아들이 장자의 며느리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서라도 반드시 장자의 씨를 통해서 그 기업이 물려 내려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은 장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기업이 내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차자를 장자가 죽였을 때 그 장자까지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을 이어나갈 자가 없게 한다는 것으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장자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내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 그들이 눈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실조이다 하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까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놓는 것. 율법의 용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이 세리와 또한 창녀들을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서 주신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장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이 싫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순종한 것처럼 창녀와 같은 죄인이 된 자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여러분 아십니다. 아는데 그걸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악하다 하는 것은 살인의 죄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되 거짓말을 자기 것 같이 말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 살인한 자라.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장자였어요. 아벨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음에 그 아우를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장자라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축복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가슴에 갖고 있지 않은 자는 그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아벨을 죽였어요. 장자가 차자를 죽인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 내가 율법 앞에서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의로운데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해서 그와 같은 정죄와 참소를 하는 것이 마귀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인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나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나 이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또한 같은 죄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다윗 앞에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청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청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옆에 죽어가 있는 영혼들, 죄짓고 있는 영혼들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청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참으로 저 영혼이 저와 같은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저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으니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여인이 장자까지 죽으면 그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없고 그 씨가 다 도말되어 지기는 것을 다윗에게 나와서 구한 것처럼 이 시대에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이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두가 다 사망에 놓이게 되고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압은 생각하기를 압살롬이 돌아와야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맏 아들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맏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맏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의 기업을 이어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줍니다.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4절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아서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걸 파고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참 메시지를 깨달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주고자 원하시느냐 하면 살인의 죄를 지었으나 그 살인의 죄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충동적으로 죄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살인을 저질렀으나 주님은 사람 자체가 그 안에 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죄인이요 행하는 것도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작정하시기를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의로운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표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멘 십자가를 구원의 표로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그 기업을 이어내려 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끔 내가 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선악간에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는데 왜 당신은 죄를 지으십니까? 라는 말을 하죠.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기어 물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면서 왜 당신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왜 율법의 정죄를 하고 있고? 왜냐?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아니하면 용서를 받고 왕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를 여호와께서 용서해 준 것 같이 다윗도 압살렘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상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쫓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랬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온 자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온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살인의 죄를 지고 쫓겨갔으나 그러나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족해서 나를 매를 때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난 많은 세월의 아픔 속에서 상한 심령이 돼 있고 무너져 있는 심령이 돼 있고 여기저기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으로 죽을 인생과 같은 자입니다. 정말 창녀 같은 자요, 세리 같은 자요, 눈먼 자요, 귀 먹은 자요, 다리 저는 자요, 문둥병자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쪄 있고 강해 있고 무엇인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그들을 없애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정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공의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무너진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 심령부터 무너진 것이 너무 많고 내 가정에 무너진 것이 많고 빼앗긴 것도 많고 회복돼야 될 게 많은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떨 때 하느냐? 내가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죄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사함이 많은 사람. 죄사함이 많은 사람은 그 죄사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많은 사람은 그냥 주님 써주시기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런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하고 자만하고 아우 자기 오만 자만에 완전히 충만이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돼 앉아있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으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아주 뭔가 이렇게 꾸미고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하려는 여기에는 아주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위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게 없는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외식하는 자가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은 이런 자를 참으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도무지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의로우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우시면 이 은혜를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이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한 게 있는데, 뭘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하시면서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전체를.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전부를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신 전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그까지 거 썩어지고 불탈라 없어질 거 그거 찾고 그거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게 주고자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다른 사람 정죄 안 해요. 다른 사람 판단 안 해요. 내 마음에 판단이 벌써 있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참으로 그 아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와서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100% 용서하십니다. 99%도 아니고 100%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50% 정도 아니면 25% 정도 용서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100%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하나 다윗의 얼굴을 보게는 하지 않습니다. 요압도 돌아오는 데까지만 하고 다윗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할 때 내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그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 속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감사하시고 그렇게 될 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율법의 잣대로 눈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찾으세요. 네가 뭔데 내 자리에 앉았니? 네가 뭔데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니?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드고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를 중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영혼들을 전도한다, 영혼들을 가르친다,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인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아버지와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생각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심령 속에는 어떤 것도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잘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복음 안에 산다면서도 너무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음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겸손한 자, 참으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내가 진실로 100%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았다면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죄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요압과 같이 두고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나팔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치 말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예수님 앞에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